암호화폐, 가상화폐로 제가 4천만 원 날릴 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감독 TV. 안녕하세요. 이감독 TV 방송의 이상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년에 암호화폐, 가상화폐 채굴에 4천만 원을 박아가지고 투자해서 날릴 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재작년 2017년 12월 8일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비트코인 2,500만원 돌파하는 날이었어요. 그 전날에 비트코인 1코인이 1,900만원 그 하루만에 미친듯이 폭등했죠. 뉴스에서 막 떠들고 그때 전국에 비트코인 열풍이 막 불어닥쳤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8일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가상화폐 8만원으로 300억 번 청년, 그 다음에 뭐 몇만원 가지고 뭐 100억 번 사람들이 실제로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막 수익까지 막 컴퓨터로 깔고 보여주고 방송에 막 나오니까, 와 너도 나도 저거 비트코인 같은 응? 가상화폐에 미쳐버리고 그거 하면 부자가 되고 안 하면 자기만 거지가 된다 막 그런 생각할 정도로 난리가 났죠. 저도 그 방송 보면서 솔깃해서요. 그때 분위기가 회사 때려치우고 적게는 뭐 수백에서 많게는 수십억까지 막 돈 박아가지고 암호화폐에 가상화폐 박아가지고 광기가 막 대단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때 저 역시 가상화폐에 관심이 많았던 찰나에 제 친척 중에 비트코인 3만원 할 때 3개를 사가지고 2,500만원 넘었을 때 딱 팔아가지고 8천을 딱 번 분 계셨어요. 진짜로. 와, 돈 버는 거 진짜 그냥 한순간입니다. 아니 3만원이 어? 1코인에 만원 주고 샀으니까 3개 팔아가지고 8천만원 됐어요. 그분은 오를 줄 알고 산 게 아니고 팔기 1년 전에 누가 지인이 사놓으면 좋다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놨는데 코인 한 개당 만원 주고 3개 샀는데 그게 대박이 난 겁니다. 와, 내 주위 친척에서 대박 터지는 걸 보면서 내가 이걸 당장 안 하면 돌아버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때 가상화폐 하는 내 친한 후배 놈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전화 때렸죠. 야마 나도 비트코인 하나 사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겠나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형 비트코인 비싸서 못 사, 싼 걸로 다른 걸 사면 되니까 그거 사서 돈 벌면 돼. 뭐 그러길래 야 뭐 사면 되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오스를 사라 그러더라고요. 이오스. 그때부터 그 후배랑 자주 만나서 그 후배가 잘 아니까 가상화폐도 잘 알고 걔도 한 5천만원 했거든요. 그 후배랑 만나가지고 자주 만나서 술 마시면서 이제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들었어요. 뭐 조언도 얻고 가르침을 받았죠. 걔는 그걸 잘했어요. 걔는 가상화폐를 한 1천만원치 하고 채굴로 코인을 만들어서 가상화폐에 투자해가지고 돈을 번다 하더라고요. 걔도 채굴비 4천, 가상화폐 1천만원 해가지고 딱 5천 가지고 블록체인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는데 보니까 걔가 휴대폰으로 딱 가서 보여주는데 뭘 400에서 500 정도로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벌고 있더라고. 실제로 본 거를 저한테 보여주니까 와, 내가 환장하겠더라고. 그 바람 안 하면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되겠냐고 좀 난리 나서 막 흥분해가지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일단 빗썸 업비트 어플을 깔고 신규 가입해가지고 계좌를 이제 거래소에 등록하고 한 3천만원 정도를 채굴에 담고 투자하고 1천만원은 암호화폐 사가지고 팔면 된대요. 그러면 자기처럼 한 최소 200에서 300은 월 수익이 생길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배놈이 지가 사고 파는 거 다 알려주고 자기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지 시킨 대로 하면 되니까 돈 번다고 채굴 공장도 남양주에 있는데 데리고 가줘서 다 보여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공장이 있다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남을 속이고 사기치는 그런 애는 아니거든요. 애가 또 신뢰가 있고 아가 정직하고 그래가지고 또 걔는 나한테 다 솔직하게 다 보여줬으니까 돈 버는 것까지 다 보여주고 자기가 얼마를 투자했다는 걸 다 알려주니까 막 정신없지. 그 얘기 듣자마자 그냥 빡 꽂히는 거지 머리에. 그래서 저도 바로 신규 가입 하려고 했죠.
그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가 딱 되면서 지정된 은행이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있는데 거기 가서 계좌를 터가지고 그 계좌로 등록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신한 은행 계좌 통장 하나 만들어가지고 등록을 하는데 이게 업비트하고 빗썸이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있는데 뭐 이름 쓰고 뭐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안 돼. 통장 등록하는 게 안 돼요. 그때 1월 20일까지 정부 규제 단속해가지고 그때 막 난리가 나니까 정부에서 규제했죠. 못하게 하겠다. 신규 계좌를 등록 안 시킨다. 그래가지고 1월 20일까지 신규 등록이 안 된다 그랬는데 일단은 뭐 그 후에는 되겠지. 1월 20일 그 후에는 되겠지. 그런 믿음으로 제가 그때 저축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거 좀 깨고 뭐 여윳돈 좀 합치면 한 500 정도 제 여윳돈은 총알이 있었고 모을 수 있었고 마이너스 통장 4천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 4,500까지 빚내가지고 총알은 준비를 한 상태였어요. 하나은행에서 4천 마이너스 통장 가진 게 500밖에 없으니까 저축 빼고 다 모은 게 지금 생각하면은 아주 멍청한 짓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미쳤죠. 미쳐가지고 완전 환장한 거예요. 돈 욕심에. 근데 1월 20일이 지났는데 신규 가입 3단계에서 계속 계좌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빗썸이나 업비트 다 둘 다 거래소가 안 되더라고. 아, 계좌 등록만 되면 바로 할 수 있거든요. 암호화폐를 바로 사가지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등록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암호화폐 사가지고 바로 3천만 원 들고 남양주 채굴공장 가가지고 3천만원씩 컴퓨터 깔면 되거든요. 그거 응? 램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 그때 그러면 되는 채굴 컴퓨터 사서 깔면 돼. 돈 주면 걔네들이 다 관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신규 가입이 안 되니까 자꾸 안 되니까 초조한 거 있죠. 초조하고 막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다른 은행 통장으로 이제 가입해볼까 싶어가지고 농협도 갔지. 농협 가가지고 계좌 만들려고 하는데 그 은행 앞에 그 팻말이 있어. 팻말이 은행 입구 앞에 가상화폐 거래 통장은 안 만들어준다고 이렇게 딱 적혀있어요. 정부 공시가 떴다 이러면서 안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은행 창구 여직원한테 아니 내가 저금할 거니까 계좌 좀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차라리 월 10만 20만 적금 들라 그러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아니 나는 자유롭게 입출금하면서 저금하고 싶다고 통장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그 여직원이 웃으면서 내 얼굴 보면서 저 이상현 씨 얼굴에 가상화폐 하려고 통장 만들고 싶다고 써있다고 막 그렇게 얘기 웃더라고. 그래서 나 솔직히 얘기했죠. 그래 그런 목적도 있다. 적금도 하고 비트코인도 사고 싶고 둘 다 하고 싶으니까 내가 통장 만들 거라고. 어? 눈물 그성그성거리면서 울락하면서 통장 만들어달라고 얘기하니까 그 여직원이 농협에 거래가 없으니까 재직증명서를 떼오라고 하더라고요. 아씨 뭔 놈의 계좌 하나 만들었는데 재직증명서까지 가져 떼오라 하냐고 물어보니까 요즘 통장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통장 만들기가 까다로운데 요즘 비트코인 열풍 때문에 더 심해졌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짜증나더라고요. 그때가 2018년 작년 1월 말쯤인데 다시 오게 됐죠. 아 진짜 승질나더라고요. 통장도 안 만들어주고 신규 등록도 계속 안 되고 칼락하는데 자꾸 안 되니까 속 터지더라고요. 일단 재직증명서 다시 떼가지고 며칠 후에 농협 가려고 했는데 아 2월 2일 날에 비트코인이 대폭락을 합니다. 2,700만 원 하던 그 비트코인이 그때 이제 900만 원으로 확 떨어진 거죠. 물론 2018년 1월 중순부터 폭락은 좀 있었어요. 비트코인이. 근데 폭락하면 다른 코인들도 다 이제 가상화폐, 암호화폐가 폭락하고 올라가고 하는데 폭락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뭐 오르락내리락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절대 안 떨어진다. 3천까지 간다. 막 그런 말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때 그 한번 팍 떨어지고 난 뒤부터는 그때 분위기 아시죠? 그 후로 계속 폭락하는 그 상태를 유지를 했어요. 예. 그 이제 2월 달부터 해가지고 3, 4, 5, 6 이렇게 가면서 뭐 채굴도 다 그 컴퓨터 다 고철되고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냥 폭락해서 그냥 주저앉아 버렸지. 고치덩어리 된 거예요. 그 채굴 같은 경우는 그 컴퓨터 팔아도 안 팔리고 제값도 못 받고 처분하기 바빠졌죠 전부 다. 그거 돌리면은 전기값 엄청나게 전기 많이 쓰잖아요. 전기값도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 관리비만 해도 뭐 수십만원? 수만원에서 수십만원 나온다 그러던데. 그래서 이제 요즘 유튜브 보시면은
비트코인 때문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수억을 날렸네. 막 인생 망했네, 파산했네, 그런 영상들 많습니다. 막 사람들이 얼굴 쪽팔려가지고 얼굴 가리고 나와요. 눈물 없이 못 볼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결혼 자금도 날리고, 가정 해체가 되고, 어? 재정이 파산하고, 이혼하고 장난 아닙니다. 운 좋게도 저는 마이너스 통장 4천만 원 준비하고 현금 500을 확보를 해가지고 딱 끼어들 그 가상화폐 시장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계좌가 등록이 안 돼가지고 안 해서 천만 다행이에요. 저는 못한 거죠. 하고 싶어 한 달 났는데 못하게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와 진짜 천만 다행입니다. 안도가 되죠. 암호화폐 거래소에 채굴에 돈 말짜리 하나 안 들어갔어요. 천원짜리 한 장 안 썼어요. 안 되니까 제가 등록이.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돈 날린 사람은 약 올리고 내가 돈 안 날렸으니까 자랑한다 이런 게 아니고 암호화폐 거래는 주식보다 변동성이 더 심합니다.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게 화폐가 화폐로서의 어느 정도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1000원 했다가 100원 했다가 10원 했다가 이거 미친 거죠. 이건 화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몇 시간 만에 왔다 갔다 하는 골 때리는 어? 가상화폐 브레이크가 없어요. 쉬는 날이 없어. 24시간 올랐다 내렸다 해. 사람 24시간 롤러코스터처럼 내렸다 올렸다 반복하는데 이건 완전 도박이죠. 완전 도박이에요. 진짜 사람 패인됩니다. 하지 마세요. 가상화폐 거래를. 그게 결론입니다. 그때 결국은 상투 잡은 사람들 뭐 2500 비트코인 2700 뭐 다른 화폐들 비쌀 때 딱 산 사람들 다 돈 잃고 다 거지 됐어요. 엄청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지금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가면 쓰고 나와요. 쪽팔려가지고 그래픽 처리해서 나온단 말입니다. 전부 비트코인이 3000 갈 줄 알았대요. 전부 다 3000 치고 3500까지 갈 줄 알았대. 근데 지금 어? 300 떨어지 300으로 더 떨어질까봐 지금 겁내고 있어요. 지금 얼마인 줄 알아요? 비트코인 1코인에 450만원이야 내가 볼 때는 300까지 떨어질 것 같아. 저도 강원랜드 가서 카지노도 하고 주식도 하고 갬블 좋아합니다. 네, 좋아요. 근데 언제나 여윳돈 어? 소액 5만원 10만원 여윳돈 소액을 가지고 했지 저는 크게 하고 싶어도 큰 돈이 없어요. 자금이 없단 말입니다. 크게 잃을 것도 없고 카지노 강원랜드 정성 카지노는 한 10만원 정도 주식은 한 50에서 100만원 정도로 딱 한두 달 보다가 15% 먹으면 그냥 빼요. 저는 수익 나면 손해볼 거 없지. 딱 술값 벌어서 나와요. 술값 딱 벌고 가족들 회식비 딱 벌고 나옵니다. 그것도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해요. 안 할 때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암호화폐, 가상화폐 거래도 하지 마시고 채굴도 하지 마시고 정하고 싶으면 용돈이나 있으나 마나한 여윳돈 소액으로 하세요. 멘탈 붕괴가 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사람이 미치고 싶지 않으시면 차라리 주식을 하는 게 낫습니다. 정하고 싶으면. 저 역시 가상이든 암호든 다 도박이라고 간주하고 절대 안 할 겁니다. 한 번씩 강원랜드 가서 카지노는 하고 주식 뭐 한 50만원치 100만원치 한 번씩 하고 그래서 한 10만원 벌면 빼고 뭐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계속 그런 식으로. 자 오늘 이야기 가상화폐 이야기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은 이쪽에 지난 방송 보기 세트는 이쪽에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차에서 한번 녹화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후배 5천만원 투자했던 그 후배 4600만원 까먹고 지금 400만원인가 300만원 후반 정도 남았답니다. 그때 가상화폐 암호화폐 했던 채굴했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날렸습니다. 미리 찾지 않은 이상 2017년 12월 달에 안 판 사람들은 계속 들고 있던 사람들은 그 후에 거의 다 날렸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참고하십시오. 이강도 TV